시작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좀 연구가 좀 플랫한 느낌이 있다는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더 우리가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좀더 특색 있는 지역, 망원의 특색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사이트 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토리는 그대로 저희는 스토리는 좀 구체적이었어서 스토리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스토리는 망원역에서 이제 뭐 망원시장이라든지 망리단길을 거쳐서 한강공원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좀더 그쪽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서 좀 디자인을 하고자 진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우정현 선생님이랑 좀 이야기를 이제 우정현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를 하신 게좀 있더라고요, 밤새껏. 그래서 팀 A분, 그다음에 팀 B분 같은 경우한테 이제 좀 디렉션을 좀더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하시더니 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디렉션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그걸 좀 궁금해 하신다고. 그래서 좀더 기다렸다가 이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끌고 가는 게 좋을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힌트라도 좀 드리고, 왜냐면 지금 온사이트 가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알고 가면 그 사이트를 보는 눈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귀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 A, 팀 B 분들에게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팀 C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또더 이야기 계속 우리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일단 팀 A, 팀 B. 거기만 일단은 그 사이트 어나시스, 그러니까 사이트, 온사이트 리뷰를, 서베이를 가는 이제 찰나니까 좀 가이드라인 좀잘좀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이제 다 왔나요? 참석해야 되는 분들은? 아, 방금 들어오신. 우선 이제 그 NNA2 그래도 좀 이제 좀만좀 써봐서 약간 쓰는 인터페이스는 조금 익숙해지긴 했나요? 어때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졌죠? 어떠세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 접했을 때에 비하면 엄청 익숙해진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남주 선생님이 엄청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이거를 진짜 정말 단순하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컴포넌트 세 개로 모든 게 계산이 될수 있게 이렇게 한 거라서 아마 이제 뭐 온사이트 카운트를 얘기하면서 제가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오리진도 바꿔보고 데스크엔터 바꿔보고 막 이런 걸 요구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목적이 뭐이 툴이랑 좀 친해지라고 좀 친해져보고 사실 뭐 그걸 통해서 지금 당장 정답을 얻는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쓰는 인터페이스가 좀 편해지면 여기에서 이제 복잡한 레이어를 쌓아갈 수 있으니까 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센트럴리티부터 그냥 한번 뭐가 됐던 그냥 넣어서 다 써보고 한번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를 한번 해보라는 사실 의미가 더 컸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 카운트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보여드리면서. 어제 그래도 이제 늦게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도 각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좀 정리를 한 상태인데, 그 어제, 이제 학생분들이 얘기한 걸 바탕으로.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 바운더리가 저희 지금 리서치 사이트거든요. 사이트고, 지금 이거 사진을 끌게요. 이렇게 어두워 보이니까. 이거를 켜보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어제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스페이스랑 뭐 학교나 이런 때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슬랙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지금 여기 초록색 부분을 그래도 좀 메인 리서치 해보고 싶은 스팟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죠. 그래서 뭐 여기 포인트를 어떻게 몇개 줄까요?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할지 이제 계속 알려줄게요. 이거를 베이스에서 어쨌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이 지금 바운드를 하고 있고 지금 엑셀사이즈 한거쭉 보니까 이렇게 방향성은 맞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팀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팀 A랑 얘기했을 때 망리단길 쪽으로 좀 관심 있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어떻게 이동하나 어쨌든 핵심은 좀이 망리단길 중심으로 두고 이제 주변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이길 자체가 워낙 유니크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맵을 보고 제가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어떤 컨텍스트인지 모르겠는데 맵에서 제가 이해했을 때는 망리단길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맞아요? 맞나요?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망리단길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크게는 맞죠? 메인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또그 사이 작은 골목골목들에 네, 그렇죠. 그 뭔가 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것처럼 옛날 합정 근처 느낌으로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니까 맵으로 제가 이해했을 때는 어쨌든 여기가 메인 스트림이더라고요.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망리단길 쪽은 어쨌든 한이 정도 이제 해치되어 있는 블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팀은 좀 포커스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윈리스 막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막 요구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거저런 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현장 카운트 갈 때는 목적이 뭐냐면, 이 현장 카운트를 가는 기본 목적이 뭐냐면, 이 전체 블럭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뭐 우리는, 근데 이제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이제 각 팀마다 하이퍼테시스를 주면서 이제 그 모델을 어드저스트를 하는 건가요? 계속 변형을 주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리졸트는 보면 이 파일을 다시 공유할 거예요. 어쨌든 이 리졸트는 제가 여기 들어있는 프로그램 있죠? 엔터테인먼트, 리테일, 홈, 오피스. 이거의 모든 포인트를 오리진으로 넣었어요. 모든 포인트를 오리진으로 넣고, 데스티네이션을 어쨌든 공원으로 했어요. 공원으로 했고, 공원 데이터를 안 데려왔네. 여기 넣어서. 여기 공원을 이제 데스티네이션으로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의 메인 퀘션은 뭐냐?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그 유동인구의 흐름 자체는 어쨌든 이 어떤 다양한 곳에서 엔터테인먼트, 리테일, 홈, 오피스, 그리고 대중교통, 이 모든 이 지역에 파시빌리티가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 공원으로 한강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어떤 패턴이 일어나냐, 이제 그거를 보는 건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모든 액티비티들이 여기 한강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보행자 이 사이에 일어나는 액티비티가 뭔가 이게 그냥 제너럴한 퀘스천인 거예요. 모든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매트로도 넣고 여기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제 이거를 오리진으로 잡고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한강 공원으로 잡고 그러니까 제너럴한 리서치를 한 거죠. 이해됐죠? 다들? 이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과값으로 이제 우리는 현장 카운트를 가는 건가요? 근데 여기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냥 뭐 리테일이랑 뭐 공원의 상관관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거를 나중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가정은 이 모든 파시빌리티의 사람들이 한강공원으로 다들 간다고 했을 때이그 보행자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는 보행자 패턴이 어떻게 구축되느냐를 먼저 이해하는 건가요? 제너럴한 컨텍스트를 그 컨텍스트를 베이스로 우리가 이제 현장 카운트를 가서 이제 각 팀마다 스페시픽한 주제들 있죠. 뭐팀 B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뭐 액티비티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뭐팀 A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너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액티비티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카운트 가는 거는 이 전체의 흐름을 아는 건가요? 이 전체 트렌드를 아는 건가요? 페데스트리안 트렌드를.
이 트렌드랑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랑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도시 흐름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 몇 퍼센트의 상관관계가 있냐, 그거를 연구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오늘 현장 실측을 나가서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을 다 모아오는 건가요? 그럼 우리한테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스탠다드한 기준이 생기는 건가요? 이 리서치에 대한. 그럼 우리는 기준 라인이 있고, 거기에서 뭐 어떤 팀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을 했더니, 아, 이 스탠다드 라인보다 뭐가 몇 퍼센트 정도 더 높아. 뭐, 어떤 상태일 때는 이게 낮아. 어떨 때는 엄청 상관성이 없어. 마이너스로 상관성이 없어. 어떨 때는 엄청 플러스로 상관성이 없어. 아웃라이어 나가는 거죠. 이게 아웃라이어 된다고 하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팀 B 같은 경우는 이 스탠다드 이 전체 이 지역의 트렌드가 있는데 여기랑 엄청 근접해. 여기에서 일어나는 행태가 했더니 엄청 근접한 건 거예요. 이 스탠다드 이 기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더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현장 카운트 가는 거는 나의 스페시픽한 주제를 디벨롭 하는 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 전체 트렌드를 이해하러 간다. 어떤 트렌드? 모든 파시빌리티들이 한강공원으로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보행자 패턴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한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얻으러 가는 건 거예요. 오늘은 가는 현장 실습 가는 이유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럼 현장 어떤 주제든 간에 현장 조사하는 그 위치는 거의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불필요한 위치만 제거하고 필요한 위치만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번에 그 예시에서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거를 대충 나눠요. 상위 10%, 뭐 상위 10%, 하위 10%. 우리는 지금 색깔로 알 수 있잖아요. 어디가 하위 10%고 어디가 상위 10%. 색깔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상위 넘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색깔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하위 넘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 퍼스트 컬러에 대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따뜻한 색깔일수록 높은 값이다. 차가운 색깔일수록 낮은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초록색이나 노란색 뭐 이런 애들은 뭐 서멜 뭐 여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숫자를 대충 적당히 나눠서 잘 가야겠죠. 여기 뭐 상위 10%만 막 가가지고 20개 카운트 했어. 하위 10% 가서 막 5개 카운트 하고 뭐 여기는 10개밖에 카운트 안 했어. 밸런스가 뭔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뭐 여기 상위 10% 10개, 뭐 여기 20개, 뭐 여기 10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해오면 좋겠죠. 근데 사실 막 이거는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 이 하위권에 들어간 애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가가지고 얘를 많다고 해서 가서 얘를 30개 카운트 해가지고 왔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에 어쨌든 상관관계를 보게 되는데 이 밸런스를 우리 이해해야 되니까. 아, 상위 10%에서는 실측했더니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났지? 하위 10%에서는 실측해보니까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났지? 중간쯤에 있는 미들에 있는 애들을 가서 카운트해봤더니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났지? 이거를 균형 있게 이해를 하고 오는 건가요?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들 이해되시죠? 어떠세요? 이해돼요? 네. 팀 A는 어때요? 네. 이해돼요? 다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거나 넣어서 막 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각 팀별로 사실은 이제 주제도 찾아보고 NNA 토이랑 좀 친숙해져 보고 막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막 푸시한 거예요. 어쨌든 뭐든 넣어서 해보라고. 근데 사실 실측 카운트를 가는 것 자체는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얻으러 가는 거다. 스페시픽한 퀘스천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전체 사이트의 흐름을 이해하러 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리고 우선은 뭐 이제 그래서
카운트 하면 좋을 것 같은 로케이션을 지금 선택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걸 어떻게 했지? 선택을 해놨는데 선택을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서클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서클로 표현을 지금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대충 47개 정도 돼요. 47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컬러를 이제 그냥 대충 제가 맞췄어요. 이 색깔 밸런스를 맞추고 따뜻한 색깔 그러니까 높은 밸류인 거죠. 그 걔네들이랑 뭐 차가운 색깔, 뭐 중간 색깔 이제 약간 개수를 제가 적당히 나눠가지고 지금 선택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컬러를 선택할 때 한 기준이 뭐냐면 또 지금 이거 어쨌든 팀 A랑 팀 B는 어느 정도 지금 집중하고 싶은 사이트가 선택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도움될 수 있게끔 했어요. 거기에 도움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어쨌든 해놨고 팀 C도 어쨌든 계속 디벨롭되고 하면 아마 그래도 이게 골고루 퍼져나가 있기 때문에 팀 C도 이걸 결국 활용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팀 A랑 B는 조금 구체적으로 사이트가 정해졌으니까 그 사이트도 직접 답사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아 여기 되게 인터레스팅해 다 그린이야 왜 그린인지 알고 싶어 여기 블루다가 그린으로 확 바뀌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카운트하고 여기 가서 또 카운트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이거 같은 스테이지잖아요 이해 되나요? 이제 현장에 가고 있어요 현장에 갔는데 지금 여기 뭔가 인터레스팅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 갑자기 파란색이랑 여기 갑자기 그린이 됐고 여기는 좀 이해되잖아 사거리니까 이게 색깔도 따뜻해지고 밸류가 높아졌어 근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냐면은 여기 인터레스팅 하다 해서 여기 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중간을 그냥 한번 재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재다 보면은 아 여기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겠죠. 여기가 사실 여기가 더 초록색이 되는 이유는 뭐 예측은 되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렇죠. 이런 흐름이 이런 패턴이 여기가 메이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코너에서서 한번 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코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도 혹시 뭐 리서치 하실 때 카운트를 하러 나갈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도 좋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예를 들면은 뭐 이 길이 되게 인터레스팅해 내가 여기를 한번 재보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재고 여기 또 재고 여기 재 필요 없겠죠 이걸 그냥 하나의 큰 묶음으로 보고 여기 한번 재면 중간은 예측이 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재는 것을 여기를 지금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최대한 각 팀별로 사이트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쪽으로 위주로 선택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걸 카운트를 하러 지금 이제 나갈 건데.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빨간색 할게요. 지금 여기에 제로 나갈 거야. 나가는데 여기가 사거리인 거예요. 사거리고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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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를 지금 우리는 그냥 센터 포인트를 찍었으니까. 그렇죠?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아닐 수 있지. 요 도로에 최소한 여기 이 모서리 아니면 여기 어쨌든 지금 네 개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를 지금 카운터로 나가는데 네 개 옵션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서서 지금 이거 카운터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이거는 이제 가는 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내가 요 현장을 가보고, 내가 이 사거리 중에서, 아, 근데 내가 눈이 너무 빨라. 나는 너무 시력이 좋아. 그래서 이 네 개를 동시에 다 카운트해서 오겠어. 여기도 카운트하고, 동시에 여기서도 카운트하고, 막. 왜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막, 현장 카운트 가보면은 엄청 헷갈려요. 이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막,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려. 나는 지금 여기서도 카운트 하는데. 그럼 이상 카운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를 가서 서서 봤더니, 아, 이 사거리 중에서도, 어디쯤 인트레스팅 하다. 아니면은 그냥, 아, 나는 뭐가 됐던 간에 그냥 여기로 지나가는 사람만 하겠다. 내가 여기 서 있던 간에 그냥 여기를 패스 바이 하는 사람을 다 카운트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열심히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 양쪽 방향을 다 카운트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제너럴하게 해서 좋은 방법은 옵션은 그냥 내가 여기 서가지고 그냥 정직하게 요 페데스트리안 여기만 지나가는 사람만 재는 건가요? 이건 그냥 가장 심플하죠. 그냥 여기 서가지고 여기만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계속 카운트 하는 건가요? 근데 아마 요즘 길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은 너무 이게 적게 카운트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거는 내가 여기 서 있더라도 여기를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은 양쪽 방향을 다 카운트 해주면 좋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카운트를 다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까지도 너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내가 어디 서 있는지 표기를 해줘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은 여기 지나가는 사람만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여기 서 있다면. 아니 그 반대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오는 사람도 이제 카운트 해줘야 돼. 아 어쨌든. 반대로 오는 사람도 카운트 해줘야 돼. 근데 현장에 가봤어. 오늘따라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길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면 그냥 과감하게 한쪽만 해도 돼요. 한쪽 페데스트리안만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근데 갔더니 되게 한적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 양방향을 내가 다 카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양방향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카운트 하면 좋죠. 이거를 가서 이제 직접 카운트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돼요. 거기 현장 가서 판단을 하고 기록을 하고 나는 양방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됐다. 아니면은 이제 오늘 현장에 다들 같이 가시잖아요. 가면은 그 현장 분위기를 보고 그거를 이제 다 맞추세요. 아 오늘 현장 가봤더니 오늘은 사람들이 별로 없네 길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서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재자 여기를. 그렇게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아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냥 오늘 사람 길에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면 여기 서가지고 그냥 여기 한쪽 페데스트리안만 그냥 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아마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적하니까 괜찮은데 여기 지하철 욕조구에서 재는 사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사람들이 막 100명씩 지나다닐 거예요. 아마 15분.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여기 모퉁이 서가지고 재세요. 모퉁이에 서가지고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재세요. 여기도 헷갈려. 내가 막 여기 가는 사람도 재야 되고 여기 가는 사람도 재야 돼. 너무 헷갈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서가지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냥 재면 돼. 아니면은 여기 서서 재든지. 그러니까 오늘 한번 현장을 다 같이 가시잖아요. 가서 한 방향만 잴지 한 방향만 할지 아니야 우리 되게 욕심 있어. 난 눈이 엄청 좋아. 시력이 동체 시력이 엄청 좋아. 여기 두 개를 같이 재서 오세요. 근데 이제 오늘 한적하다면 코로나 때문에 한적하다면 양쪽 방향 한번 재보시고 아 너무 정신없다 사람 많아서 그러면 그냥 다들 약속을 해서 한 방향만 재자.
선방향만 서서 재고 오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아까 그리신 대로 이제 네. 도로에 서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재게 되면은 어찌 보면 노드의 통행량을 재는 게 아니라 엣지의 통행량을 재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네. 그 이제 저희 분석 데이터랑 비교를 할 때도 엣지의 통행량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계산적으로 네. 보면은 계산적으로 엣지의 엣지는 네. 의미가 네. 없어요. 네. 엣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노드로 충분히 다 계산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네. 그 엣지긴 한데 이 엣지의 정보가 결국 노드에 리플렉트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가 이해되셨죠? 이게 왜냐하면 오케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금 어날로시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있고 우리가 보면 뭐 빌딩이 이렇게 지금 찍혀 있잖아. 찍혀 있는 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도로를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이게 이 노드 정보가 따로고 이 엣지 정보가 세퍼레이트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왜냐면은 이거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할 때 가장 가까운 그 네트워크를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냐면 어쨌든 네트워크에 인터랙션이 되는 거잖아요. 얘 노드 따로 뭐 이 지금 이 엣지 따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제가 그 계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제 펜 보이시나요? 녹색 펜? 네. 네. 지금 결국에는 여기 노드가 하나 있고 여기 노드가 하나 있고 여기 노드 하나 있다고 친다면 우선 얘는 자기 이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계산상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이 노드 안에 예를 들면 엣지가 여러 개 있겠죠. 네,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얘를 가리켜. 그래서 얘에서 만약에 뭐 이제 뭐랄까요 뭐 인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고 친다면.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아웃에 카운트 올리는 거죠. 하나 두 개 세 개씩 계산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다 올려도 되고 아니면 반대 노드 있을 거야. 얘 노드 있을 거 아니에요. 얘에서 일로 가는 거니까 거기 스트럭처 안에다가 올려도 된다.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계산상 저는 지금 이제 네트워크 어나리시스가 컴퓨팅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엣지라는 개념은 그 노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노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차피 커넥티비티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엣지를 데이터 스트럭처 사용하고 싶다 하면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쯤에 그 파이썬으로 그래프 코딩 우리 꼭 보면서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는 방법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저도 엣지보단 노드 쪽의 데이터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렇게 이제 사거리 같은 데서 재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재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노드에 포함돼 있는 모든 통행자 양을 다 측정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를 선택해서 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통행량을 재는 건가요? 요 상황에 있는. 그럼 결국 이 노드와 이 노드, 예를 들면 여기 노드도 있다고 네. 친다면 이 두 개에 대한 통행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트윈리스 결과값이 지금 여기에 지금 뜬 거잖아요. 숫자로 보여줄까요? 그런가? 그렇죠. 결국 여기에 밸류가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는 게 뭐냐면 얘를 지금 제로 갔어. 내가 제로 갔는데 이게 지금 결과값은 2950인 거예요. 2950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현장 가서 됐더니 여기 30인 거예요. 30. 이거를 1시간을 굴렸더니 그럼 1시간에 120명 지나다니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중심 라인을 그냥 도로의 중심 라인을 이제 네트워크 썼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그거를 끄고. 그래서 사실은 양방향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대만은.
여기서 와 이쪽 왜냐면 페데스트리안 어쨌든 양쪽으로 다 있으니까 그쵸 여기도 와, 가는 오고 가는 한 사람 양방향을 다 카운트해서 오면 좋지만 가서 봤더니 너무 힘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냥 이게 상황이 너무 막 너무 사람 많이 지나다닌다 바글바글 그러면 그냥 한쪽만 재서 와도 괜찮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잴 때 한번 약속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가서 뭐 양방향을 다 카운트해서 왔어 그럼 결국 그냥 결국 2분의 1 해가지고 쓰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뮤추얼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각각 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포인트 가서 재는 거를 어쨌든 이 컬러랑 이제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결정을 해놨는데 현장 가서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조금 이동해도 돼요. 조금 이동해도 되고 아 현장에 갔더니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아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인터레스팅 하네. 그러면은 그걸 스페시피하게 멘션을 해놔요. 나 여기서 쟀다. 그리고 사이트 사진도 주변에 찍어놓고. 왜냐면 나중에 정보 지금 이걸 다 모은 걸 서로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사거리에서 했을 때 그럼 내가 여기서 쟀는지 양방향을 어떻게 쟀는지를 다 기록을 잘 해서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오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파일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거를 할 테니까 혹시 최선아 선생님 이거 좀 프린트아웃 하거나 이거 뭔가 디지털 파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47개 정도 되는데 한번 이제 최선아 선생님이 여기 넘버 해주세요. 넘버 붙여주세요. 여기에 이제 1, 2, 3, 4 이렇게 47번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현장 가서 내가 여기 쟀는데 내가 시간이 남았어 그랬더니 봤더니 여기도 되게 뭔가 인터레스팅해 그럼 여기가 하나 더 잰다 그러면은 본인이 넘버를 넣으세요 뭐 내가 잰 게 46번이었어 그럼 여기는 46, 뭐 다시 A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카운트해서 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엑셀 표 보는 걸로 넘어갈게요. 엑셀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고. 그러면 이제 여기 엑셀 표 보면서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대충 알겠죠. 여기 이그잼플 있잖아요. 리서처 이름 적고 뭐 최은솔 학생이든 뭐 지훈 학생이든 뭐 이렇게 자기 이름 적고 로케이션 뭐 어느 도로 이름 적고 거기 다 표지판 같은 게 있어요. 도로 이름 적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기 뭐 하세요. 뭐 사거리에 뭐 어느 방향에 아니면은 자기가 인지할 수 있게 뭐 어디 카페 앞 무슨 카페 앞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놔요. 기록해 놓고 그리고 여기 지금 스트리트 네임 붙이잖아요. 1 2 3 4 5 6 7 8 붙이면은 이제 그거를 여기에 기록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나는 10번 스트리트에서 쟀다. 뭐 나는 47번에서 쟀다. 이거를 뭐 37에서 쟀다 하고 내가 카운팅한 시간 적어주고 그럼 여기에 가서 이제 카운트 해오는 거야 15분 동안 카운트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15분 동안 카운트 해와서 근데 내가 몇 시에서 몇 분 사이에 15분 동안 했다 그걸 여기 기록해주세요 아마 지금 47개고 지금 카운트 가는 분들이 8분이잖아요 그쵸 최승아 선생님까지 도와주시면 8분이면은 47개면은 이제 한 사람당 한 6개 정도 카운트를 하고 오면 되는데 보통 이제 15분 되고 이동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고 하면 하나 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20분 정도 걸리면은 이제 그러면은 아마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동 시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하면은 이렇게 해서 질문 있나요? 아, 아니요. 아, 아니에요. 네, 시트 인쇄해 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운트 해 오시면 돼요. 이 표에 대해서, 그리고 카운트를,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완성해서 와야 돼요. 이 부분을 완성해서 와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난 뒤에 뭐 이거는 아주 쉽죠 사실은. 이 부분은 또 다음에 같이 하면 됩니다. 카운트 해오고 난 뒤에. 우리는 47번까지 있으니까 이게 20번 아니면 47까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내가 더 내 프로젝트에 더 도움된 게 있어. 그러면은 뭐 47, 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나름 넘버링을 해가지고 더 카운트 해와도 돼요. 더 카운트 해와도 되고. 이 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가서 카운트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서 현장 가서 본인이 판단 많이 하면 돼요. 사실 그리고 뭐 조금 잘못해서 와도 괜찮아요. 이거 시트가 그 지금 로케이션이 우리가 40개 정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하나당 한 들어가는 건가요? 한 로케이션당? 아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죠. 한 사람당 이거를 자기가 한 장 뽑아가면 되겠죠. 왜냐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걸 받아야 돼. 여섯 개를 재야 돼. 그럼 가서 그냥 이 여섯 칸을 채워서 오면 돼. 오케이.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스트리트 네임을 어떤 걸로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쓰면 되겠죠. 여기를 사실 그냥 비워놓고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섯 개 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동하는 거리가 짧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뭐 한 여섯 개를 이렇게 잰다거나 이거를 승하 선생님이 좀 네. 분류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 팀 A 같은 경우는 여기 팀 A인 사람이 여기 재서 오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냥 보고 가니까 그리고 뭐 여기가 조금 팀 A 분들이 하셔도 괜찮겠네. 그 사이트 근처. 네. 그리고 뭐 여기는 팀 B 분이 하고 여기도 팀 B인 사람이 뭐 이렇게 여섯 개를 하고. 근데 여기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제로 가는 사람 좀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약간 상황을 좀 봐주세요. 네. 뭐 이 사람 뭐 한 네 개만 한다고 여기 지하철역까지 있어. 엄청 힘들어. 여기는 이 사람 한 네 개만 해준다던가 뭔가 조금 약간. 그거를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거를 그냥 승하 선생님이 구획을 나눠서 팀별로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 질문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뭐 여섯 개 포인트를 재면 1번 네네. 포인트를 재는 시간이랑 6번 포인트를 재는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건 약간 데이터 수집할 때 그 정도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는 그때 강의 때도 얘기하긴 했는데 공통점이 하이퍼테시스는 애프터눈 피가워 가니까 요 시간 안에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 1시에서 3시 하기로 했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보통 애프터눈 피가워가 이게 12시에서 14시 해놓은 게 이건 사실 주중이에요. 제가 적어놓은 건. 주중 애프터눈 피가워고 보통 뭐 주말에 피가워는 1시에서 뭐 한 4시? 정도까지를 그냥 주말 픽아워로 보거든요. 주말에는 픽아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주중에는 픽아워가 이렇게 생기죠. 왜냐하면 여기 출퇴근 시간 그 어제 강의 때 얘기한 거 혹시 이거 그래프 생각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주말 상황에 가니까 여기 걸리는 시간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내가 언제든 15분만 재는 거 괜찮다. 같은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표에 대해서는 심플하죠. 복잡할 거 없죠. 사실. 그렇죠? 이거 가서 이제 이름 본인 이름 적고 하고 이제 스튜디오 네임 나는 뭐 15번 15 뭐 20 뭐 하기로 했어 하면은 이제 여기 자기 거 여섯 개 적고 이제 시간 적고 카운트해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당 한 장 뽑아서 가면 되겠죠. 요거 요만큼.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아 그러면 이거 스트리트 네임이나 이거를 여기로 옮겨야겠네. 제가 이거 옮겨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게요. 왜냐면 또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 노드랑 노드가 이렇게 있어. 아니 사거리 노드에서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여기 보면 카운트가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카운트해야 되나요? 어디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딱 카운터가 하나만 있잖아요, 숫자가. 아, 그거 그냥 가서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한쪽만 재고 와도 아니, 상관없어요. 두쪽 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요, 카운트를?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은 밑에 15에서 뭐 좌측, 레프트, 좌측, 뭐 코너 뭐 이렇게 적고 여기에 뭐 15에서 뭐 우측, 뭐 코너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엄청 빠르게 이렇게 카운트가 이렇게 가능하다면 아니면은 좌우를 그냥 합쳐서 사거리 내가 사거리 막 사람들 막 정신없이 내가 막 정신없이 다니는 거를 내가 막 동시에 막 코너에 서가지고 컸지만 내가 여기 서 있지만 여기 모든 사람을 막 카운트를 다 할 수 있어 막 버튼을 엄청 빠르게 누르면서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하나로 해서 와도 돼요. 여기 하나만 적어. 근데 이제 기록을 해주세요. 내가 어느 만큼 됐다 그것만 제대로 기록해서 오면. 아, 나는 그냥 너무 사람이 많아서 여기 가는 사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밖에 못 됐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록해서 오면. 가서 현장 가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오면 돼. 너무 부담 같지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느 데이터도 완벽한 데이터는 없어. 이게 무슨 진짜 리얼타임 데이터든 정부에서 주는 데이터든 현장 가서 실측하는 데이터든 이거는 항상 아웃라이언 다 있고 뭐 다 벗어나는 부분은 다 어느 정도 감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줘봤다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오면 다시 그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가장 뭐라 그래야지 공정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재서 오면 된다. 그리고 그 또 좀 더 추가를 하면 어떤 데이터든 사실 다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다 목표에 의해서 수집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 쪽 관련된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일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하면은 무조건 바이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내가 잠깐 15분 가서 예측을 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데 결국 데이터로 도시를 모델링한다는 관점에서 확률적 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15분을 재고 얘를 늘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막 4, 6, 8, 1시간. 만약에 내가 여기를 쟀어. 다음 주에 또 갔어. 뭐 혹은 매일 갔어. 혹은 4시간 갔어. 그래서 데이터 계속 누적시키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섹션 모델링, 도시 데이터의 모델링을 단면 하나 자르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참조해가지고 우리 하이포테시스를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맞고 틀리고 보다도 우리가 어떤 이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로케이션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기록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한 지점에 가서 15분보다 더 걸, 뭐 30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죠. 30분 재고 와도 되는데 근데 그걸 몇 분 재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이제 막 연구 그거 아까처럼 뭐 15분의 좌측 뭐 15분의 뭐 우측 이렇게 잰다고 네, 하면 그렇게, 결국 네, 그렇게 재도 와도 네, 15분 그렇게. 슬롯을 두 번 쓰는 거니까 네, 그거는 네. 근데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방법은 비슷하게 되지 않나요? 데이터 컬렉터 할 때 그죠? 근데 뭐 그거를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한번 판단해보세요. 가면은 하다 보면 이게 판단 느낌이 와. 아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다. 한 앞에 한두 개 아 내가 잘못 쟀구나. 그러면 다시 거기 가야 돼 사실은. 근데 한두 군데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럼 만약에 15분 시작해서 하다가 한 5분 정도 됐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리셋해서 그때부터 다시 15분 네.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왜냐면 우리 어차피 1시에서 사실 뭐 3시에서 제가 1시에서 3시 사이 이렇게 2시간 잘랐지만 그냥 뭐 1시에서 4시 정도 사이 괜찮거든요. 거기가 이제 주말에서 피가오니까 그냥 거기 안에서는 어 내가 5분 정도 돼서 잘못 짓네 이러면 또 그냥 그때부터 다시 재면 되는 거죠.
이제 대충 가감하고 너무 막 완벽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엄청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엑서사이즈니까 가서 한번 재보고 이거 한두 개 해보고 또 아,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스팟 가서 한 번 더 재고 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네,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아요.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니면 승하 선생님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구글 맵은 이거 되잖아요. 스트릿 뷰. 한국도 되는 지도 있나요? 되지 않나요? 네, 돼요. 네, 한국 포털 지도로 다 돼요. 아, 휴대폰 어플로도 다 되고. 네, 그래서 아니면 승하 선생님 이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네. 얘기 나눠줄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 우리 여기서 재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왠지 지금 다들 가보면 또 막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예, 이거만 봐가지고 다들 네. 가서 현장 가봐야 어디서 할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은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다들 주말 갔다고 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 파일을 제가 승하 선생님한테 드릴 테니까 승하 선생님이 이거 넘버링 해주시고 네. 이거 학생별로 이거 그룹핑 한번 해봐주세요. 여기 뭐 여섯 개 지금 저 여덟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47개니까 뭐 여기 있는 네 일곱 개씩 하는데 여기 카운트하는 친구는 뭐 그냥 다섯 개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멀리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되게 근접한 경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쟀는데 아까 그냥 사람이 재다가 아까 봤던 사람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재야. 그냥 그 사람 또 재줘요. 네. 그 계속 그냥 카운트 하는 거죠. 네, 네, 네. 거기 앞에서 꼬맹이 축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말고 진짜 페데스티안 플로우를 재는 거죠. 거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재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합정이나 이게 무슨 미네아폴리스인가 그럴 거예요. 아, 메스테나폴리스 맞나요? 네. 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큰 쇼핑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아, 네. 여기는 제 생각에는 네, 엄청 많을 거예요. 동체 시력이 좋은 사람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그룹으로 다섯 명, 열 명, 다섯 명 이렇게 되고서요 뭐. 퉁퉁 쳐서 왜냐면 지하철 이쪽은 뭐 워낙. 네, 너무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너무 어려우면 헬프 하세요. 서로 연락해가지고 서로 도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서 사진 찍는 거 현장 이제 꼭 촬영해서 오시고 카메라로 사진 주변 환경 사진 찍어서 오시고 어저께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그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손도 뭐 만질 때도 항상 조심하시고 사람들이랑 6feet 이상 두고 카운팅 하시고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항상 조심하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럼 이거 만약에 여기 카운팅 할 때 가서 자기가 카운팅 하는 위치 갔을 때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 사진에 지오태깅이 되잖아요. 그럼 혹시 그 자료 그 코디네이트 추출해서 여기 우리 사용하는 맵에 같이 표시를 하면 좀 편하실지. 뭐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프로젝션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아, 지금 네. 우 선생님 쓰는 건 이게 한국에서 저도 이제 그걸 해보려고 했거든요. 지오 그 라티튜드 롱티튜드 매핑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프로젝트는 달라가지고 물론 이제 하면 하겠죠. 근데 일단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좋은 데이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네, 나중에 혹시 뭐 웹에 뭔가 우리 자료를 올려서 만들거나 할 때는 한번 사실 저희가 NNA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웹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웹쪽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웹 편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사용자분들이 라이노나 이제 거기 익숙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뭐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물들 전체적으로 다 세트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좀 약간 이쁜 거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풀하고 뭔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런 거 만들 때 웹 같은 거 쓸 때 그때 이제 데이터 많으면 우리가 이것저것 갖다가 할 수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더 질문 있으세요? 그럼 오늘 승아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같이 가는 학생들이 어디서 재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냥 승아 선생님 과감하게 판단해서 해주세요. 네. 사실 뭐 네. 다들 잘 하시겠지만 아니면 차라리 처음 시작은 한 군데에서 다 같이 한번 해보고 흩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힘든 곳에 가서 같이 하세요. 그 지하철인 것 같아요. 갑자기 모이는 지점도 비슷할 테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기는 너무 헤비 트래픽일 테니까 뭐가 됐던 간에 혼자서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지하철 나올 때마다 한 몇십 명씩 쏟아 나오겠죠. 근데 너무 막 이게 뭔가 이렇게 많이 오류가 나는 것 같고 많이 픽업을 못한 것 같다 해도 괜찮아요. 사람 너무 많으면 그냥 어림 잡아서 이렇게 해서 놓고 저는 그러네. 아예 네, 지하철 거에. 근처 이런 데는 다 같이 잰 다음 그냥 그거 하나 샘플로 다 같이 재보고 연습 겸 그거 뭐 나중에 네. 사용할 때는 평균으로 사용한다든지 네네네 하나 서제션 있는데 그 나중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라도 그 노드마다 그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세이브 해놓는 게 어때요? 그것도 리퀘어먼트로 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 우리 학생들 친구분들이 다 사진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없을 시에는 구글 스트릿이나 뭐 그런 데서 가져와가지고 지금 어차피 프레젠테이션 이제 해야 되니까 막판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왜냐면 그때 구글 스트리트뷰가 주는 느낌이랑 지금 코비드-19에서 현장 어떤 주말에 컴퓨터에 찍는 그 환경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주변 오브젝트들을 잘 이렇게 담아서 그거 정현 선생님이 그거 리스트에 사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체크 이렇게 하는 것도 사 넣어주시면 안 돼요? 네 넣어드릴까. 원래 사진도 다 찍기로 지금 다 약 동영상도 네, 좀 동영상도 네. 찍어 오시라고 네. 아마 부탁드릴 거예요. 원래 찍기로 다들 약속을 해가지고 아마 다 찍어서 오기는 해요. 동영상도 프레젠테이션 보드 만들 때 어차피 우리 이제 프리미어로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동영상도 짧게 기다리다 심심하다 동영상 같은 거 딱 찍어주시고 너무 카메라 많이 흔들지 마시고 딱 좀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찍어주시고 하면 그 뭐지 최승아 선생님이 삼각대 가지고 가신대요. 그래서 비디오 가능하면 찍어주신. 네, 근데 그게 그 뭐지 모든 학생들이 좀 약간 그 뭐지 리퀘어먼트가 있으면 나중에 편집하기도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네네. 사진은 딱 한 장, 그 다음에 뭐 비디오는 딱 3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미니멈으로 무조건 다 찍어야 되는 그런 걸로 좀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진은 컨텍스트 서로 쉐어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찍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장 이상이어야겠죠. 사실 왜냐면 이게 콜렉티브 웍이잖아요. 이거 내 것만 해서 내 거 해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를 지금 콜렉티브 웍이고 이걸 쉐어해서 다른 사람도 이 정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꼭 컨텍스트를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우리 최은솔 친구께서 그때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찍는 게 낫나요? 아니면 바라보는 도로에서 찍는 게 낫나요? 그냥 그 내가 카운트한 도로를 그냥 찍으면 돼요. 카운트한 예,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카운트를 했어요. 여기 서가지고 여기 어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찍어오면 돼요. 그럼 이 컨텍스트가 읽히잖아요. 아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였고 여기가 페데스트리언 패스가 뭐 이렇게 생겼고 컨텍스트가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가서 여기서 재는데 사실 여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애들이 막 차로 지나다니고 있어. 예, 이런 애들도 카운트 해주세요. 예, 이런 애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좁은 길에 뭐 애들이 그냥 도로로 가고 있어도 얘네들도 어쨌든 페데스트리언 플로우니까
보행자니까 얘네도 또 카운트 해주시고 그냥 요 컨텍스트가 읽히게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찍은 이 장소의 컨텍스트가 어떤가 요게 필요한 거죠. 아 근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그 건물 앞에서 재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그 건물에서 나오거나 이러면 그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카운트 해줘야지. 이 사람도 페데스티안이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 오리진 포인트가 사실 여기였어. 여기서 사람이 한 명 나와서 가는 거면 이 사람은 진짜인 거죠. 사실은. 진짜 이 오리진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동영상도 찍어야 할까요? 아, 이거는 우선 사진 찍고 이제 카운트하는 거에 좀 포커스 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 아니 우선은 지금 함수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진은 무조건 엔리스트 네. 한 장 그리고 동영상도 무조건 3초 이상 미니멈으로. 네. 아 동영상도 3초 이상? 네 3초. 그러니까 뭐 좀 인터레스팅 하면 한 1분 정도 찍으세요. 딱 정해놓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딱 찍는 거지 이렇게 너무 되는 거 찍지 마시고 딱 그 한결을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리퀘어먼트는 픽처 한 장, 비디오 3초 이상 미니멈으로 그렇게 하나당 하나. 어차피 여러분들 뭐 15분 동안 서 있으면 뭐 하니까 예, 뭐 게임하고 이런 또 놓칠 수 있으니까 사진 하나 찍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카운트 한다 하더라도. 뭐 사람이 이렇게 내가 다 카운트에 갑자기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은 내가 이쯤 서가지고 사진도 한 장 찍고 비디오도 좀 찍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 그런데 제가 이거 은솔 학생이 질문해줬는데 사진 포트레이트 찍는지 랜드스케이프 찍는지 이게 약간 요즘에 휴대폰을 찍다 보니까 다들 다르게 찍어가지고. 랜드스케이프 무조건 랜드스케이프를 찍을. 네 가로로 찍어주시면. 16:9가 제일 좋아요. 그거 그냥 인디젠에서 그냥 좀 잘라가지고. 그리고 카메라 동영상 찍을 때 그냥 혹시 말씀드리는데 그 될 수 있으면은 아 지금 제가 지금 좀 이것저것 하는 일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비디오로 카운팅 하는 거를 뭐 우리가 뭐 그 끝나기 전까지 그 완성이 되면 여러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이그자플을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간다 그럼 여기를 딱 보고서 한 뭐 1분 정도 찍어서 그런 거 갖고 오시면은 나중에 제가 뭐 워크숍이 끝난 다음이라도 뭐 여러분들 그 비디오로 이제 사람 카운팅 해가지고 파이썬을 뽑아내는 거 이런 거 해놓으면은 해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일단 뭐 일단 제가 일단 우선순위에 맞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작업하는 데 최대한 속도가 가능하게. 그리고 저희 구글 드라이브 네네. 구글 드라이브에 그 뭐지 Submitted by Student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에 매일매일 그 작업하신 거 그다음에 찍으신 파일 이런 거 좀 정리 잘해서 올려주시면 나중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슬랙에 올리신 거 있잖아요. 지금 어제까지 한 거. 그래도 각 팀별로 좀 어느 정도 파일 많이 쌓였으니까 그거 정리해서 오늘 현장 다녀오셔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슬랙은 이제 그 약간 템포러리라고만 생각해주세요. 거기에 파일이 뭐 저장이 되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뭐 워크샵 뭐 끝나고 나서라든지 뭐 마지막 날 파이널에 정리하려고 보다 보면 이제 폴더 안에 있는 게 훨씬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폴더 스트럭처가 일단 학생들 저거고 취하는 거고 거기에 뭐 유닛 2 이런 게 있나요? 네네네. 유닛 2에 뭐 날짜별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팀별로? 팀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별로요? 어떻게 할까요? 날짜별로 할까요? 팀별로 해서 그 안에서 뭐 팀들이 네. 그 안에 날짜를 나누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팀 A 같은 경우 뭐 출력도 하셨고 뭐 그런 것들 다 올려주시고 팀 B도 슬랙에서 왕성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트래킹 할 수 있게 그런 거 올려주시면은 네. 아 그리고 아 올려놨는데 아 올려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이거 혹시 NNA로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이거를 제가 팀 B에는 적어두긴 했는데, 이거를 랜덤 모드로 하잖아요. 그럼 바탕이 흰색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 스크린 이렇게 캡처 투 클립보드 해가지고 포토샵에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을 흰색으로 해주세요. 바탕을. 왜냐면 밑에 바탕을 그라데이션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말씀 나오니까 하는 건데 밑에 레전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레전드의 숫자가 읽힐 수 있을 레전드 포함해서 스크린 캡처 받아야겠죠. 이 숫자가 읽힐 수 있는 레졸루션으로 하세요. 이게 지금 스크린 캡처 툴 클립보드 했는데 저기 아마 레졸루션 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파일 하면 돼요. 네, 파일로 하게 되면은 레졸루션 뭐 4000, 5000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숫자가 읽혀야 된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이거 읽어야 되거든요. 그림 아니에요. 이거를 결국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레전드 항상 포함해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꼭 멘션해줘야 될 것 같아. 그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을 뭘 썼는지. 여기는 이제 비트윈리스는 뜨잖아요. 타이틀에. 근데 내가 오리진을 뭐 했고 데스티네이션은 뭘 썼다. 이것도 꼭 네, 기록하는 걸로. 나중에 그거를 스크린 프린트 파일로 해서 이제 포토샵 가져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파일을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이렇게 중간 과정으로 넣으면 풍부해지니까 그 프로덕션 자체가 그냥 팀 B 같은 경우도 그렇고 A도 그렇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거 엑셀사이즈 우리 다른 친구 팀 C 다른 친구 계시죠? 다른 네. 친구 다른 씨 계시죠? 네네 뭐 다 듣고 계셨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다나랑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 지금에 그 이집트 시간 저녁 9시에 이집트 시간 저녁 9시 LA 12시 그 다음에 어디야 보스턴이 아마 3시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할 것 같아서 가전 씨도 가능하시면은 그 한국이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새벽 4시 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거기서 차후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다른 씨 어차피 저희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공적으로 워크숍을 마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각자 원하는 부분들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혹시 무슨 생각 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 괜찮다 하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는 저랑 우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서포트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한우진 선생님이나 최상환 선생님은 좀 더 넓은 큰 스케일로 개념으로 전체를 다 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이해 들리시죠? 근데 그냥 이거 저희 전체 미팅 끝나고 그냥 다른 학생이랑 승하 선생님이랑 스미 선생님 잠깐 저희 한 5분 정도 얘기하면서 근데 너무 늦게 끝나면 다른 학생 이동해야 돼서 버스 타고 서울 온다고 해서 지금 이제 더 카운트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질문 있어요? 아니면은 거의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이제 카운트 다. 그리고 말 나와서 언제 하는 건데 일단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뭐 광고 비슷한 건데 감사하게 함수민 선생님이랑 성준 교수님께서 우리 수업 한 것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쉐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거를 퍼블릭리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도 뭐 상관이 없다. 난 상관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면 제가 그 비디오들은 올려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난 다음에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계시잖아요. 그죠? 한국 분들은. 그래서 나는 조금 뭐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멘션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오케이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카운트 관련해서는 더 이상 없으시죠? 그리고 혹시 승야 선생님 현장 가셔서 문제 있거나 뭐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해주시고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이거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파일은 제가 슬랙에 쉐어할까요? 이거 그 그래스하퍼랑 라이노 파일 슬랙에 쉐어할까요? 승하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승하 쌤이 그 구글 저희 드라이브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링크로 쉐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승하 선생님이 이거 그 부탁드릴게요. 이거 넘버링이랑 네. 네. 네, 학생들 뭐 누구 어느 팀 누구 어디 가서 카운트 할지 이거 좀 지정해 주세요. 네, 그럼 이 파일은 우선 슬랙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네, 승하 선생님이 이거 하시고 난 뒤에 다 최종을 구글에 올리고 학생들도 쉐어하지. 왜냐면 이거 팀 지금 사이트 제가 이거 이렇게 컬러 해놨으니까 학생들도 이 파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잠깐 우리 마무리.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마디만 할게. 그 뭐지 슬랙에 뭐 파일 그냥 빨리빨리 올리시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꼭 한 번씩 정리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정리해 주세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이제 주셨는데 지훈 씨께서 그러니까 스크린 캡처 투 클립보드로 레졸루션 어떻게 설정하냐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 네, 스크린 캡처 투 파일로 해야 돼요. 네, 함승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 캡처 투 파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혹시 동일하면 그러면은 그 다른 친구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시고요.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아, 어디서 몇 시에 만나는지 제가 슬랙에다가 공지 바로 해드릴게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네, 다들 마스크 꼭 쓰고 오세요. 마스크. 네. 감사합니다. 네. 네.